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이 시간에는 137페이지 용도 구역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에 따라 정하는데, 1차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것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에 따라 중첩해서 용도 지구를 2차적으로 지정해서 규제하죠.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럴 때 최종 3차적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자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 구역이 됩니다. 그래, 그 교재 보면 137페이지에 기본서, 용도구역의 의의는 꼭 읽어두셔야 돼요. 거기 같이 보면 용도구역이란 쭉 하다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데, 전국적으로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하느냐?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지역이다 받으시고, 이때 용도구역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그 다섯 개 이름을 여러분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쭉 넘어가시면은 143페이지 보이죠? 입주규제 최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 바로 146조까지 쭉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 용도 구역하면 다섯 개가 있다더라. 여러분께서는 익수와 이름 아셔야 되겠죠?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용도구역을 합니다. 용도구역은 이 다섯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 다섯 개를 우리네 땅에다 지정할 때 계획지를 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기. 도시군관리기를 위반해서 딱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정하게 될때 아무나 할까요? 아니죠.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있겠죠? 지정권자를 137페이지 1번 개발 제한 지역은 지정 목적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하느냐? 넘어가서 보면 그 138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 나와 있죠. 시도사가 합니다. 라고 했죠. 시도사가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다 하는데요. 다만 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한다. 연계해서,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이 나왔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거예요. 약적으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사장 보고는 수 나온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 중에 수가 나온 사람 누구냐면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에요. 해양 수산부 장관. 이 사람이 지정합니다. 법적으로. 도시장 공은 누가 정하냐? 이게 나와 있죠. 도시를 엎어치면 시, 도지사가 되죠. 도자 나온 친구들이 지정합니다.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토교통장관도 못해, 이건. 이 자들만 지정합니다. 입지제 채석은 누가 정하느냐? 입 가지고 계신 결정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에 누가 이거 하느냐면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다입 가지고 있죠. 결정권자는 뭐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뭐 대도시장, 시장수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143페이지까지 쫙 봤어요. 143페이지 입주제 취소의 지정은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한다. 143페이지 나와요. 그래, 이걸 이자들이 지정할 때 목적을 아주 지정하는데 그걸 지정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지정 목적. 그리고 이 다섯 개 용도구역 중 우리 처음에 잘 나온 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만 띄어서 출제할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나옵니다. 바로 34회 시험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시켜서 제한한 구역이에요. 그래, 왜 개발을 제한시키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 도시 주변에 무질서하게 막 확산돼서 팽창해 나가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예컨대 서울 특별시 땅대가 있다. 그러면 외곽지대에 막 이렇게 뻗어나가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겠죠. 외곽지대 다 파괴해서 엉망진창을 만들겠죠. 그래서 외곽지대에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발장기다라고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장기다라고 지정하면 여기는 개발을 제한받으니까 개발 못하겠죠. 큰 도시 주변에 주로 이렇게 개발장기를 많이 지정해놨습니다. 누가 제한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이 개발 장군 주로 어느 시대에 많이 지정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지정했어요. 그때 이게 도입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많이 풀어주는 단계 있죠. 아무튼 개발 장군은 큰 도시 외곽지대에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130회 보면 기역 개발 장군에서 국토교통부장은 도시 물질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또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큰 도시 안에 산이 있고 산 속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을 관장하고 계신 국방부 장관께서 이 군부대 근처에 있는 산 주인들이 개발을 해버리면, 개발을 통해서 건물 올리면, 간첩들이 빌딩 옥상 올라서 군의 기밀을 빼가면 보안상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국방상 총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이 주변에 있는 땅 개발을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권의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했으니까 이거 개발 못합니다라고 지정해버리면 개발 못해 이렇게. 그래, 개발제한국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해서 묶어놓으면 여기 개발 못하죠. 그래서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냐 요구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하라 했을 때도 주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지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제한계획을 지정했다. 이 안에 편집된 땅에서 뭘 그나마 할 수 있을까? 이런 규제는 이 안에서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개발제한계획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요. 이거 묶어서 법령이랍니다. 이 법의 내용을 약조로 개특별을 해요. 개특별. 너무 기니까. 그래, 개특별을 보면 여기에 허용되는 건축물 뭐가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개발 장관에서 여러 가지 행위장,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뭘로 정하냐? 개특별로 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불확이 있다. 여기다 취락을 정박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뭐냐? 집단 취락추구다. 집단 취락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자는 개특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발 장벽 전체에 대하여 또 집단 취락주에서는 개특법령에 따라 행위자 건축자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개발 장벽 이게 전부예요.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이 교재 보시면 137페이지 도시장 공공이 나와 있죠. 이 도시장 공공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한 데 어디다지 않느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국토는 도시기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적 자료 보존이 있다면 비도시에 있다는 지정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 안에 있다만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 도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죠. 녹적은 산도 있어요. 산도. 그래서 산 속에다가 산지 소유자들 개발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여관관 시공을 제공해서 그 자연환경을 좀 보전하자. 그럴 때 정한 것이 도시자연 공구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 공구는 비도시에다 정한 거 아니에요. 비도시에다 한 게 아니고 도시 안에 있다가. 그것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고 하는데 산지에다 정해서 산지개발을 제안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과 시공을 제공하자. 도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자. 그럴 때 정한 것이 도시자연공구인데 누가 정하느냐? 시도사와 대도시장. 무슨 격으로? 도시공간을 결정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뭘로 정하고 있냐? 다른 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도시장 공구 안에 있는 땅, 물건이 나와가지고 팔아달라고 했다. 그걸 사게끔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확인하게 할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범위를 보면 되는 거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장 공구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수산장 보호구를 먼저 볼까요? 가로 3번. 수산장 보호구도 간단하죠. 수산장 보호구는 어디다 지하냐 하면 이 육지가 있다. 이렇게 국토 남쪽에 있는 국토 육지가 있다.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요. 공유로 돼 있어요. 공유. 그 바다를 공유 수면이라 합니다. 공유 수면. 공유 수면. 그래 이 바다 이제 하지 않고 공유 수면이라 하는데 공유 수면. 이 수산자원을 말 그대로 수산자원은 어디서 생산된 겁니까? 수산자원은 바다에서 생산한 어패를 말해요. 그것을 보호해가지고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수산을 먹자 이거죠. 그래서 정황시 수산자원 보호구인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는 바다에서 생산된 그래서 바다를 유지해서 정하는데 저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뭐 여수 앞바다가 있다. 또 저 부산 뭐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 그 앞바다가 있다. 그러면 그 오염되면 안 되겠지 바닷물이. 그래서 그 바다인 공유수면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 또 개발을 통해서 오염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접한 토지에서 이렇게 지은 것이 수산냐 보호기, 수산냐 보호기. 그래, 수산냐 보호기는 공유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뭐 하려고 지정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수산냐 보호 육성하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는 뭘로 정하느냐? 이 안에서 특별히 적용하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 법은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시도사가 지정한다. 2번, 국토교통부장으로 지정이 있게 된다. 뭐, 시가 유보기한이 있다. 실효기종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하고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지정하는 목적이 있겠죠. 지정하는 목적은 지금 인천 광역시 주변에 하나, 이게 시가 조정계층되어 있는데, 이 도시 지역 주변 지역 있잖아요. 이 주변 지역이 갑작스럽게 막 개발로 이어진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로 이어지면 아직 도로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안돼 있는데 도로가를 타고 막 개발이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지역에 다음에 도로를 다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난 다음에 도로를 뚫게 되면 다 철거해야 되고 난리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도로를 계획적으로 설치하기도 벅찬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일단 도시 지역 주변에 도로가를 타고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겠다.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가를 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시자, 그 다음에 도로 가자, 이루어진다. 이걸 시가라고 그래요.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는 도로가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지죠. 이걸 시가라거든요. 이 도로가 계획적으로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막 개발해주면 이건 무질서한 시가라고 그래요. 무질서한 시가. 이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자. 그래서 이렇게 딱 개발 못하도록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묶어버리면 규제가 엄청 세서 개발 못해요. 개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 이걸 계획적으로 딱 도로를 뚫어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하겠죠. 그래,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또 당위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미리 좀 묶어놓은 장소를 무슨 구로 정하느냐? 시가와 조정구로 정하는 겁니다. 이때 시가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야, 당분간 개발 못 한다라고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시가와 유보기간은 최단 기간이 5년. 최장기간 20년. 그래서 5년 이상 20년을 포함해서 시가와 조정구를 정해 나가는 시도사 국토교통장이 딱 고시해 줍니다. 뭐 15년이다, 18년이다 이렇게 고시해 줘.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규제가 엄청 세서 함부로 개발 못 해요. 그래 함으로써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년 이상, 몇 년에 포함해서 정해서 고시해 주냐? 5년 이상 20년을 포함해서 정해서 고시해줘요. 만약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가와 유보기간을 18년이다라고 고시해놨다면 18년 동안은 개발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 방지됩니다. 이 18년이 딱 흘러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구역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 중 시간제가 적용되는 장소는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가 적용돼서 자동으로 풀립니다. 풀리는 시간은 시가와 위복연이 끝난 날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요. 그 이전에는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함부로 개발을 못하는데 어떤 것들이 그나마 법적으로 허용되며 허용되는 행위를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 관할 지자체장한테 가서 허가신청서 허가 받고 해야 돼요.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대상인데 그러면 차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해요. 엄청 세죠. 그리고 위반된 행위는 원상 회복하세요라고 명을 내리고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 대지표를 해서 다 밀어버리고 비용 내놔라 해서 때립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38페이지 이하에 돼 있어요. 가로 4번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시도사 제한인데 시도사는 도시역과 그 주변지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것다 체크해요.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다 줄 거예요.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5년 이상 20년의 기간을 만다 그것다 체크해요. 그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추정을 지정과 변경을 도시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국가역과 연계하여 시가 추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직접 도시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 도시군과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어서 풀린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풀렸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알려줘요. 알리고 보일식 이걸 고시라고 해요. 끝났습니다.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한자로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효력을 잃었다. 실효.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줘요. 가로 2번 이렇게 시가와 조정으로 땅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어떤 행위에 제한을 받느냐. 바로 139페이지 나와 있죠. 이 행위 제한을 가지고 출제를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나와 있죠. 1번 도시군객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누가 요청해가지고 바로 이것 좀 합시다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그것도 뭐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이 불가피해가지고 좀 요청하고 요청받아도 국장이 그래 그 사업에도 괜찮습니다라고 인정할 때만 되고 원칙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도시군객사업 빼 나머지 개발행위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만 특광, 특특, 시정사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역, 니은, 저기 140페이지, 디귿, 디귿의 임목벌채, 조림, 육림, 토소채취, 2번 토지형질변경, 3번 토지합병, 분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는데, 이번 코스에서는, 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가와 정의가서 허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143페이지 동그라미 8번 나와 있잖아요. 8번 원상회복 명령해가지고 그 특광특특시장소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시가와 증언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대상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자.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그 말 하나 써놓으세요. 8번에 특광특특시장소는 그 다음에 사인을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가 있으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보면 입주기제 최소구요. 이 입주기제 최소격이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34에서는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표를 일단 해놓으시고 집중 공략을 해나가야 되겠다. 입주기제 최소구역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은 여기요. 비도시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일 최소구역은 이것도 도시자용 공원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시역 안에다만 하는데 이것은 도시역 안에다가도 어디다느냐. 주로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들이 있다. 텅텅 펴가고 있는 지역들이다. 소도시에 가보면 터미널 근처라든가 역세권 근처에 사람들이 텅텅 아파트 분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또 도심지에도 역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텅텅 빈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외곽지대로 빠져나간 시민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시급하게 좀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는 장소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입주제 최소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입주제 최소로 지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입. 이 입이요. 세울 입입니다. 지가 땅지자. 땅 위에다 세우는 게 뭐예요? 건축물 있죠. 여러 가지 시설 있죠. 이걸 입지라 하는 거예요. 입지. 그래 땅 위에다 세우는 건축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런 장소에서 도시를 다시 살려낸다는 시간 문제이니까 아주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입지제 최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건물을 세울 때 적용을 여러 가지 규제 등이 있을 건데 법적으로 규제 등이 있을 건데 그 규제 등을 최소화시켜버리자. 최소화시키면 거의 규제가 없으니까 절차상 간단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해서 끝내가지고 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구역으로 이용을 하자 해서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정했던 이 결정권자 행정청입니다. 뭐 국토교통장, 시도사, 뭐 대도시장, 시장수 이네들인데 이네들이 지정했다면 총대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시 거점적으로 육성돼서 휘황찬란한 장소로 재탄생될 건데 이 구역으로 편입된 그 지역의 땅 주인들은 땡 잡은 것이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 입주제 최소로 지정된 장소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서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니까 뭐 공영장 들어가고 공원, 광장, 시민관장 여러 문화시설 들어가니까 엄청난 돈도 필요하죠. 땅값은 올라가죠. 또 여러 가지 시설비는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구역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사업 개발할 때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좀 그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내놔라. 그러면 내놓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자, 이런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공부를 알아둘 것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그럼 어느 장소에다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냐. 지정 가능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그걸 알아두는 것이 1차 시험공부입니다. 아무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야,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점적으로 육성해도 된다라고. 그걸 꼭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정을 했다면 지정했던 그 결정권자들이 그 구역은 이런 모양새로 꾸며내겠다는 계획을 짜요. 그 계획을 입주제 최소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합니다. 이 계획을 짤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서 짜가지고 이걸 고시해서 이 고시된 계획대로 이 장소를 만드냐. 이 계획을 짤 때 집어드는 내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자, 143페이지.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1번. 지정. 누가 지정하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체크. 어디다 지정하냐? 도시역에다만. 뭐 하려고 지정하냐? 복합적인 토지형을 정지시키고 도시를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 지역 그 주변적인 일부 전부를 입주제 최소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냐? 넘어가서 보면 1번부터 6-3번. 이게 이제 중요표. 이게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다만 정할 수 있는 거. 이걸 여러 번 가지고 머리에다 달달달 해 두셔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이 제목. 그 박스에다 이렇게 써놔요. 박스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이렇게 써놔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정 대상이 이렇다더라. 1번부터 6-3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도시 군 기본 1번 보면 도시 군 기본계획 따른 자,
박스 있다 공부하기 좋게 입지 규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 입지 규제 최소 지정 대상이다 아닌 것 해당한 것 찾아라 이게 출제 유형이니까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야 돼 눈에 따라 1. 도시 군 기본계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이죠 그 도시마다 도심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망 공항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고 세 번째 중요해요 몇 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한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바로 1km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다도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1km 세 개 받으시고, 4번. 도심의 주관경 정비에 따른 노후불량 좀 밀집한 그런 주거적, 공업적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6-3번.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6-1번. 도시첨단 사업단지 꼭 봐주시고. 6-2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장소에 지정된 그곳을 대상으로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 동그라미 2번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목적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꼭 포함된다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갈 도로는 이렇게 넣는다 시민광장 이렇게 넣는다 뭐 공용지역 이렇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은 뭐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짜주는 거죠 그래서 1번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도 정해주고 그 건폐율 높이도 정해주고 3번 간선도로 같은 주요 기반시설 확보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4번 이 안에 용도지 용도주 시설 지구단위 결정도 정해주고 5번 다른 법률 규정에 적용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완화 배제했다 동그라미 강화 아니고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완화 배제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8번 8번이면 입지규제 최소에서 행위제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에 있는 땅을 만났어요 땅을 이 안에 딱 법적으로 뭘 해도 될까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뭘 봐야 되냐 여기에 고시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을 봐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을 봐야 돼 거기 나와있죠 8번 입지규제 최소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뭘로 정한다 체크 입지의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